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편법 증여 의혹이 있는 20대 이하 주택 매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매수자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전체 주택 매수자 가운데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4%에서 올해 2분기에는 6.9%까지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828명을 조사 대상에 올렸고, 지난달 말까지 463명을 조사해 약 1,10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65명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